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이팅을 줄여서 월요팅이라고 하던데 그럼 월요팅 하면서 구구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ICT 융합전시회 CES 2021이 오늘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55번째인데요. CES는 세계 3대 IT 기술 행사로 꼽힙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CES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돼서 더 기대가 큰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과 LG가 미니 LED TV로 경쟁합니다. 삼성전자의 네오 QLED TV와 LG전자의 QLED TV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GS칼텍스, 아모레퍼시픽, 만두 등의 기업들과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하니 CES 2021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친구끼리도 결합하면 요금 깎아줄게요. 10일 LG U+는 가족이 아닌 친구 연인끼리도 결합해서 요금을 할인받는 U+ 투게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명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원이 많을수록 할인액도 커진대요. 선택 약정 할인과도 중복 할인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가입자 올리기에 열을 내는 U+. 얼마만큼 소비자들을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핸드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애플이 오는 4월에 아이폰 SE3와 에어팟 프로 2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직 세부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SE3는 기존의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에어팟 프로 2는 디자인이 살짝 변경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디자인으로 출시될지 4월이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구구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강도 2년 만에 다시 얼었다고 해요. 무사히 퇴근하시고 그럼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